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5월 2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가격 파괴 Y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삼광택지대 골목에 위치한 삼수갑산 왕족발 보쌈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1인 14,900원 가격에 국내산 왕족발과 보쌈, 불족발, 떡볶이 등 이 모두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족발 보쌈집입니다. 보통 국내산 왕족발은 3-4만원 줘야 먹을 수 있고요. 보쌈, 불족발도 3만원은 줘야 먹는 걸 감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가격이 14,900원.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인데요. 이런 가격이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격만 싸다고 손님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만한 퀄리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곳의 족발은 쫄깃하고 보쌈은 부드럽고 퀄리티가 높다고 합니다. 가격만 싼 것이 아니라 맛도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집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왕족발, 보쌈, 불족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족발이라고 합니다. 왕족발, 보쌈, 불족발, 떡볶이까지 이런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 집 주인장이 크게 아팠다가 살아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자고 해서 원가 절감을 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족발은 잡냄새가 전혀 없어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잡냄새 없는 족발에는 아주 특별한 한약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감초, 대추, 월계수잎, 당귀, 팔각, 황기 같은 한약재를 갈아서 족발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흡수도 잘 되고 잡냄새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번화가에 있지 않고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서 임차료가 50% 저렴하고 마늘족발, 마늘보쌈, 오리 훈제요리, 쟁반막국수 등 단품 메뉴 판매로 이윤을 추가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고요. 또 포장, 배달 판매로 이윤을 보존하고 그리고 국내산 왕족발 뒷다리 쌀을 사용해서 원재료 값을 절약해서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KBS 생생정보 가격 파괴 Y는 강원도 원주 봉산동에서 국내산 왕족발, 보쌈, 불족발, 떡볶이 이 모든 것을 1인 14,900원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삼수갑산 왕족발 보쌈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